자,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문제에서 먼저, 여러분, 문제 안에서 문제는 다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그들의 변화량의 관점인데요. 기역은 델타만큼 변하고, 디귿은 2델타만큼 변하죠. 반면에 니은은 델타만큼 변하는데,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기역하고 디귿이 만약 수축했다면, 여러분, 수축했다라고 하는 전제라면,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2 델타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 니은만 플러스 2 델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방향성이 변하겠다. 요거는 그림 보면서 바로 확인했을 건데, 문제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안에 ABC라고 얘기하는 값이 0.4, 그 다음에 0.6, 0.8. 이게 ABC. 즉, 결국 기니디 안에 들어가는 값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결국 이 안에 값을 찾아보니까 그들의 간격이 0.2, 0.2 간격이고 가장 멀다면 0.4 간격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델타를 어림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 문제 안에서 선생님, 근데 T1하고 T2 누가 수축이고 누가 이완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정답 위주로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보면 T1하고 T2라고 A라고 얘기하는 값. 동그라미 기역 옆에다가 적을게. 그다음에 니은. 자, 동그라미 디귿 중에서 동일하게 A와 A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은, 자, 동일하게 A 값인데 그들 안에 얘는 델타만큼 변하고 2델타만큼 변한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0.8, 0.8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 하나는 2 델타만큼 변하고 하나는 2델타만큼 변하면 딱 알맞겠다, 그지? 그러니까 델타만큼 변한다 0.6이 되고 이들은 0.4가 되어서 결국 A의 값은 0.8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A의 값 0.8, 그 다음에 또 B의 값이 0.4가 되는 겁니다. 자, B가 0.4가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B가 0.4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값이잖니? 자, 여기가 C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0.4라고 채워줬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면, 기역하고 니은의 합이 결국 액틴 필라멘트의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액틴의 값. 결국 이 둘을 더하면 1.2.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2였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선생님이 T2 근육 원섬유 X의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 2.8이니까. 자, T2의 근육 원섬유 X의 모습을 보면 1.2, 그리고 1.2. 자, H대 값이 동그라미 디귿과 서로 동일한 값이라, 자, H대가 0.4. 디귿이 H대랑 동일한 거니까요. 그랬더니 전체에 2.8이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X의 값은요, 1.2, 1.2, 2.4에서 0.8 더해지는 근육 원섬유 2.4에다가 H대 0.8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3.2. 역시나 그들의 값에서 0.4만큼 갭 차이 난다. 라고 찾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0.8입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T1 할 때, T1하고 T2에서 누가 더 줄어들었느냐? T1이 크고 T2가 작다. 0.4만큼. 그래서 보기 이유는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T1에서 T2로 갈 때가 수축할 때이기 때문에, 자, 수축하는 거라서 거기 나오는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사용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정답을 지금 방금 선생님이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서 0.4라고 얘기하는 값은 같는데, T1일 때가 더 크고 T2일 때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랑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선생님, 동일하게 A라고 얘기하는 값이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굳이 0.8이라고 얘기를 했냐? 반대로 가면 안 되냐? 0.4에서 0.6, 0.8, 뭐, 이렇게 반대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델타 차이 나고 2델타 차이 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오답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동일하게 0.4였는데, 자, 두 배나 많아, 이렇게 0.4만큼 커져서 0.8이 됐고, 0.6이 되는 거. 여기까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파트가 어느 부분이냐면, B라고 얘기하는 값이 0.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B라고 얘기하는 0.8. 그럼 쌤, 그것도 똑같잖아요. 0.4랑 0.8 더하면 1.2가 되는 거 맞아요. 1.2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1.2, 그리고 1.2. 자,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 값이 전체 2.4인 건 맞지만, H대라고 얘기하는 T2였을 때 H대가 0.8이 되어버리는 거. 그렇게 되는 순간 전체, 여러분, 2.8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 거. 결국은 맨 처음에 0.4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값.
왜냐면 델타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라서 델타 또는 2델타. 그래서 0.8에서 먼저 시작하거나 0.4에서 시작해야 델타 변하고 2델타 변하는 걸 만족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거잖니. 그러니까 왜 0.4는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근육 원섭류 길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뒤쪽으로 15번의 문제.